오늘은 3분 너바 소식 고고! 포틀랜드 GM 조 크로닌이 데미안 릴라드와 미팅을 가졌고 여전히 릴라드를 중심으로 챔피언십 컨텐더 팀을 만들어 나갈 거라 말했습니다. 한편 릴라드의 이상적인 아이디어는 포틀랜드 구단이 제러미 그랜트와 재계약하고 FA 시장에서 드레이먼드 그린을 데려오는 것이라고 알려졌네요. 디그린이 만약 골스와 재계약하지 않는다면 세크라멘토나 디트로이트가 관심을 가질 것이라는 루머가 있으며 디그린도 FA 기간 동안 다른 팀을 만나볼 것이라고 하는군요. 애틀랜타 유타 간의 트레이드가 이루어졌는데요. 애틀랜타가 루디 게이와 미래의 2라운드 픽을 얻는 대신 유타로 존 콜린스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애틀랜타는 조금 더 여유 있는 셀러리 캡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게이는 23-24 시즌 6.4밀리언 달러 플레이 옵션을 행사했네요. 데니스 로드맨은 만약 레리 버드가 현 시대에 뛰었다면 NBA가 아닌 유럽 무대에서 플레이했을 거라 언급했습니다. 그는 니콜라 요키치가 버드보다 더 뛰어난 선수라고 덧붙였네요.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레이커스 구단은 오스틴 리브스에게 오는 타 팀들의 제안에 대해 모두 매치할 계획이며 4년 100밀리언 달러 이상이라도 매치할 것이라고 하는군요. 오지 아누노비가 자신의 에이전트였던 클러치 스포츠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곧 새로운 에이전트와 함께할 것이라고 하네요. 토론토 구단은 파스칼 시아캄과 오지 아누노비가 포함된 타 팀의 트레이드 제안을 거절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로선 로스터에 큰 변화 없이 다음 시즌을 치를 것으로 예상되며 야코 퍼틀과는 연 20밀리언 달러 규모로 재계약할 것이라고 하네요. 브루클린 구단은 캠 존슨에 대한 타 팀들의 오퍼에 4년 100밀리언 달러까지 매치시킬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현재 디트로이트와 휴스턴이 존슨에게 관심 있다고 하며 특히 디트로이트가 꽤 적극적으로 영입에 임할 것이라고 하는데 그 규모가 4년 100밀리언 달러 이상이 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이탈리아 농구협회장인 지아니 페트루치는 파울로 방케로가 자신들을 배신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방케로는 과거 이탈리아 대표팀에 합류하기로 구두로 약속한 적이 있으며 미국 대표팀의 결정을 미리 알리지 않았다고 덧붙였네요. 루이 아치무라가 이번 FIBA 월드컵에 불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다음 시즌 준비에 집중할 것이라 말했네요. 클리블랜드 구단이 조시 리차드슨, 데릭 존스 주니어, 켄드릭 넌 영입에 관심 있으며 미러키 구단은 케빈 러브, 테런스 로스 영입에 관심 있다고 합니다. 빅터 웬반야마의 프리시즌 첫 홈경기는 10월 13일에 펼쳐질 마이애미전이 될 것이라고 하네요. 제이슨 키드 감독은 마이클 핀리가 이번 신인 드래프트에서 지명한 데릭 라이블리를 타이슨 챈들러와 비교한 것에 대해 아마 챈들러의 기분이 조금 좋진 않겠지만 자신은 라이블리가 챈들러보다는 슛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 밝혔군요. 라이블리는 루카 돈치치와 플레이하는 것에 대해 자신이 픽을 서고 돈치치가 플레이메이킹을 한다면 굉장히 무서운 조합이 될 것이라 말했습니다. 댈러스 샌안토니오가 나지리드 영입에 관심이 있었다고 하네요. 피닉스 구단은 자바리 파커, 스탠리 존슨과 워크아웃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덴버의 크리스천 브라운이 이번 서머리그 경기에 참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군요. 멤피스 구단은 자비어 틸먼의 23-24 시즌 1.9밀리언 달러 규모의 팀 옵션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네요. 마이애미 구단이 투웨이 계약을 체결했던 올랜도 로빈슨과 자말 케인에 대한 퀄리파잉 오퍼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두 선수 모두 아마도 서머리그에 출전할 것이라 예상되네요. 애틀랜타 구단이 투웨이 계약 관계였던 가드 도노반 윌리엄스를 방출시켰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3분 너바 소식 끝!